그 우영우님 안녕하십니까? 아,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아, 또 미친 개들처럼 들어오네요. 아, 존나 오네요 갑자기. 아니 그 컨셉치 그만하세요. 아, 얘들아 나 배고파. 누구야? 아, 사람 존나 서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인철 나올님이 뭐길래 대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토크온의 신이요. 네, 토크온의 신이시고요. 네. 아, 저 사람 퍼터네. 전문 강퇴해주세요. 그 너네들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예, 사람이고요. 퍼터님 팬입니다. 그쵸. 예. 왕좌에 앉아있는 나를 누가 뭐라 하는가. 쳐다보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배만 보이지? 연콩주님. 네? 아, 목소리 너무 하이톤이신데? 연콩주님. 연콩주님. 네? 혹시 술 드셨나요? 술 드셨냐고요? 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없냐고요.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세요. 방장님. 아니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네네. 방장님이 강퇴당하는 이유를 알았다. 왜, 왜? 여자한테 말이 그게 뭐예요? 근데 인철 나월님도 한 3번 정도 강퇴당하시고. 더 심하시지 않나요? 죄송한데 그 버러지들은 좀 말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강제 아봉 시켰고요. 토크력도 딸리고 제가 뭐 유학 죽이는 건 아닌데 제발 네. 들어올 타이밍에들 들어오시고 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일반인이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왜 일반인 비하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인 비하예요? 예? 아까 여러분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예, 일반인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비하한 거예요, 저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대상을 잘 모르시네. 아! 그 연꽁주님.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님 몇 살이시? 지금 술 드셨냐고. 뭐 코순이 뭐예요? 아. 결국 이러면 또 따라온 추종자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 저분 코순이에요? 네, 그런 거 같네요. 몇 살이신데요? 저 23살이요.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상냥하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딱 그 정도 텐션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아까 네. 너무 밝게 막 일부러 막 EBS 막 아, 진행자 마냥 촉박이면서 안녕하세요? 올라가라니까 좀 거부감이 느껴지네요. 예. 고수님 혹시 몇 살이세요? 23살이라고요. 아, 말씀해주셨구나. 귀여워. 고순이님은 그러면은 제가 친추할게요. 예. 아, 수집하시는 건가요? 고수님 혹시 어디 사세요? 저 수원이요. 수원이요? 네. 좀 멀네요. 네. 청라에서 이동하시기에는 좀. 최익현님은 좀 말을 못 하신다. 네, 그 네. 여자랑 대화를 많이 못 해보신 게 너무 티가 나네. 아, 그런가요? 네. 관장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헬스님 또 오랜만이네요. 아, 저를 아세요? 알죠. 아, 반갑습니다. 아, 아시네. 저 종목질 그만하고요. 아, 예. 그럼 저 코스미님은 뭐 토크온을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때문에? 아, 그 오랜만에 했는데 아. 아까 들어오셨어가지고 어디에요? 방송 들어가서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아, 아까 어디 이방저방 돌아다니고 있을 때 잠깐 저를 봤었구나? 네. 아, 근데 코스미님 네? 그 다름이 아니라 나는 님 같은 인도 코끼리 년들이 너무 싫어요. 아, 너무 뜬금없는 공격은 좀 그렇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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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아 뜬금없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내숭 떠는 분으로 아니, 어느 정도는 분이에요. 인과관계가 있고 저 빌드업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사람한테 뭐 인도 코끼리니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죠. 나월님. 예. 아니, 저분이 사람 말 좀 끝까지 좀 들어. 그냥 브랄로 캐틀벨이나 드세요. 병신 새끼야. 재미없어요, 헬스님. 인도 코끼리도 내가 치는 드립인데, 이 개병신아. 아, 예, 그거 제가 썼고요, 예. 제기라, 이게, 씨발. 좆돼지 정과자야. 아우, 재미없어. 아. 쟤는 항상 볼 때마다 저 톤에 똑같더라. 얘가, 질려? 근데, 예, 사실, 헬스님 좀 진부해요. 아, 질려, 예, 질려. 질려. 저 말이 특유의 진부해요. 말투라.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진짜 진부해. 헬스님 그만하세요. 같은 톤도 야 이 모질한 새끼야 이게 아니라 모질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병신. 톡토리. 어, 저게 네. 멍청한 거 지가 되게 창피한 건 줄 모르고 저러고 살잖아요. 아 근데 나는 아, 근데 저런 나는, 사람이 아, 근데 나는 저런 정가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저는 좀 신기해요. 방사님 내려놓으세요. 정가자가 내리면 좀 아 누가 지금 스피커 하나 봐.
아, 너무 시끄럽다. 네. 저런 애들은 이제 뭐 좀 아픈 애들이니까. 네. 네, 제가 넘어가시죠. 첫방 했고. 아, 그럼 코순이님 뭐 무슨 일 하세요? 저 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요? 우와. 네. 무슨 과예요? 아동보육과입니다. 우와. 와. 아니, 근데 아동보육과면 아동보육까지 왜 이렇게 우아우아 거리세요? 병신 새끼야. 코순이님. 네. 코순이님. 네? 혹시 어디 사는 몇 컵이세요? 네? 아, 죄송. 아, 무슨 컵이야? 아, 남자만 혼자 시키네. 킥할 순 없나요? 아, 죄송합니다. 방장이 이렇게 음흉해요, 여자한테. 아, 제가 보통은 저 성불구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방장이 성불구자예요? 여자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섹스. 그, 인천 나올림. 예, 예, 예. 그 혹시 단어 하나만 바꿔주셔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방장님은 네네 여자랑 네 그만하시죠. 예. 아 진짜 싫다. 아니 코순이님. 네? 그래서 뭐 평소에 방송도 보는데 오랜만에 토크는 아까 어떤 방에 있었는데 저랑 마주쳤었어요? 아 아까 그 링크 막 19세냐 아 그 방 그 링크 네. 뭐였어요, 정체가? 귀신이었어요. 그죠? 나 그럴 줄 알았어. 저 진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저 듀얼 모니터 쓰거든요?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번째 눌러서 껐어요. 코순이님. 껐어요. 네? 대화를 좀 많이 하니까 약간 좀 살집이 느껴지네. 살집이 느껴진다고요? 네. 아니길 뭐? 바랬는데. 아닌데. 아니라고요? 네. 과한 애교 봐. 아 근데 좀 아까 저 듀얼 모니터 쓰거든요 할 때 약간 거기서 약간 좀 그 비만의 향이 좀 느껴졌거든요. 듀얼 모니터 비만의 향이 느껴져. 그러니까 말할 때 약간 아 그 비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수님 아.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158이요. 오. 코트님 성형 키가 160이 넘지 않았나요? 그쵸 저는 이제 좀 160 이하는 여자로 안 보이죠. 그럼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그냥 노움? 네? 노움이요? 드워프 노움 드워프? 아 헉 고블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고블린은 좀 비하고요. 아 근데 네. 인천 나올님이 되게 확고하시네요. 기준 그렇죠 네. 저는 아무래도 네 저는 인천 나올님 네 님이 약간 그 유튜브 닮았어요. 유튜브 어떤 사람 목소리가. 아. 그리고 인철 나올님은 아... 거울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누구죠, 방금? 거울 보면요? 네네. 귀엽다. 노움 아니에요? 맞아요. 전 아, 귀여워요. 재미없어요. 코순이님이 얘기하잖아요. 저 귀엽다고. 전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코순이님은 귀엽죠. 그 인철 네. 나올님 귀여워요? 네. 귀엽죠. 저도 한 귀여움 하는데 어떻게 경쟁자 해도 되나요? 코코볼님은 예. 뭐 얼굴이 많이 까마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저 코코볼이라고 해서 얼굴이 까맣다 주변에 버짐 많이 폈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그런 면상으로 내 쌍에서 얼굴 안 보인다고 여자한테 그렇게 아, 그렇게 어필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럼 인철 나올님 어떻게 그런 얼굴로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좀 궁금한 자신감 아~ 있을 수밖에 없죠 코코볼님 저랑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왜 굳이 그렇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적자라고 할 수 있죠. 아니 토크온 신한테 왜 개기는지 지겨워요. 네. 좀 얼굴 좀 귀엽게 혹시... 생기고 좀 이렇게 예? 말 좀 잘하고 저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근데 예, 나올님 아주 그냥 자기들 밑으로 봐요. 네 나올님 네네 그 슬릭백 잘 어울리시는데 왜 갑자기 머리 미신 거예요? 아 그게 그냥 이제 시청자들과의 약속이죠. 아 했었나요? 역시. 아 근데 전 뭐 여름에 시원하게 밀어도 두상이 이뻐갖고 삭발이 괜찮아요. 이쁘다. 네, 저 슬릭백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코트님. 아 뭐 다 잘 어울리죠, 전 머리 스타일 웬만한 거. 오. 그게 이제 얼굴 되니까. 얼굴 되니까 가능한 거죠. 동그랗잖아요 얼굴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옛날 코트가 좋던데. 아 막말로 그 얼굴 허열 때. 아 제가 지금 118kg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뚱뚱하지만 이렇게 귀여울 수 있나요? 아, 그쵸 지금 방송 네. 보고 있는데 기어서 물어 뜯어 죽이고 싶네요. 아니, 이 정도면 뭐 여자분들 뭐 줄을 서죠. 그 정도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코트요? 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뛸 수도 있어요.
경보 가능합니다. 경보 가능합니다. 굴러다닐 것 같은데. 아니, 굴러다닐 수는 없죠. 어떻게 굴러다닙니까? 굴러다니는 애들은 이제 비켠배나 이 정도 급이 돼야지 굴러다니지. 아직 굴러다닐 급은 아니죠. 그분 코트네. 비켠배 실제로 덩치 얼마나 많아요? 코트네보다 더 큰가요? 존나 커요, 존나. 존나 커요? 네, 말도 안 돼 커요. 걔는 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코순이님. 네? 뭐 어쩌자고요? 뭘요? 아니 뭐 저를 쫓아다니셨는데. 네. 뭐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말 한마디 섞어봤으면 소원 성취입니다. 아, 그 딱 그 정도로 만족하신다고요? 아니, 뭔가 사람이면 욕망이 더 커야 되는데 저 정도밖에 없다는 게. 그거는 코순이님이 돼지라 그런 거예요. 아. 아니. 예. 네, 그런 거였어요. 돼지가 맞나요, 코순이님? 혹시? 아니면은 저렇게 소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용기 있는 여자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좀 이렇게 좀, 예. 대범하고. 예. 얼굴도 왔고도 반반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몸매도 좀. 코순이는 그 야망만큼 행동으로 보여지질 않네요. 근데 코순이님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은 코트같이 눈 높은 남자가 나를. 그만하세요. 나를 어떻게 좀. 어떤 대상으로 볼까? 여자의 대상으로라도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코순이님? 낫다위가 맞죠? 떨어지는 피지컬을 능력으로 채우는 사람. 반주에 응원 안 했다.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 아우 내가 감히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너무 이쁜 여자 좋아하고 막 이런 게 티가 나니까. 네. 그렇죠. 꼬부기 닮았다는데. 누가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좀 꼬부기를 닮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꼬부기가 누굴 닮았다고? 나요? 네, 꼬부기를 이제 닮았다고요. 꼬부기는 하연수 아니에요? 어? 그냥 거북왕 닮았는데. 아니요. 아니 이상해. 저는 아니, 약간 아니, 토마디상이죠. 코튼님 토마디요? 네네네 토마디요? 토마디요? 네네네 토마디요. 토마토? 예. 배우상이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네.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미쳐야되는데. 네네네. 범죄도시에 나오신 거 아니세요? 죄송한데 범죄자 아니세요? 아 그만하시고 저 그러면은 코순이님이 안 나갔구나. 아, 아직 계시거든요. 아, 코순이님. 네? 왜 안 나가고 자리 버팅기고 있어요? 나갈까요? 아, 나가지 마요. 그냥 나가지 마요. 사실 코순이님이 지금 대화의 70%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코순이님은 코가 커요? 아, 근데 재미가 아, 없어요. 아! 잘 생겨. 방금 무슨 고라니 로드킬 당한 소리예요? 호텔 혹시 이거 대화 좀 공백 있는데 한번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혹시 배에 번개 자국이 나셨나요? 아 저요? 저 살텐 자국 좀 있죠. 아 좀 있어요? 혹시 그게 앞배 쪽에 있나요? 아니면 좀 허리 쪽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나요? 저는 챔피언 벨트를 두르고 있죠. 아 네. 네, 코트님 그럼 허벅지에도 있으신가요? 허벅지에는 없죠. 네. 그 Y존에는요? 거기도 없어요. 그냥 그저 뱃살 원툴이에요. 배만 챔피언 벨트만 빼신 거네요. 아, 그럼 코순이님. 네? 딱 그 정도 까진 거예요? 본인의 욕망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얘기해봐요. 네, 저희가 무슨 얼굴 안 보인다고 다. 네. 아니 말 한마디 했다가 아 아니에요. 돼지로 몰락했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저는 비공개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연애 활동을.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즌 오프를 가졌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밖에 나가기도 너무 귀찮고 네. 집에서만 데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시즌 오프가 끝나면은 밖에도 좀 자주 다니고 바이크 뒤에도 좀 태우고 이러면서 좀 연애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코순이님은 이제 집에서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어?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OTT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축 늘어지는 거 좋아해요? 네. 그러다가 한 번씩 나가고. 저는 안 나갈 거라니까요, 여름에. 아, 안 나가도 돼요. 침대에서 다이어트. 그럼 같이 남자를 많이 배려를 해주네. 성격 괜찮은 것 같은데. 코트님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코순이님 그 저기 뭐 그거 하세요? 뭐 인스타그램? 인스타 해요. 오. 저만 좀 면상을 볼 수 있을까요? 면상이요? 아 예. 그래놓고 내보내. 아니 방송에서 어떻게 내보내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 불법이에요 그거 이제. 그래서 그쵸. 옛날이야 핸드폰 완전 키우고. 10년 전이야 무법지대때는 내가 그렇게 막 여자 시청자한테 공개 안 한다고 했다 공개해버리 뭐 이랬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초상권 침해되기 때문에 저한테 크나큰 예 형벌이 내려와요. 예.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저만 볼게요. 시청자분들 다 안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악마를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더 코수님이랑 멀어지겠죠. 그쵸. 네. 아, 근데 보고 욕하기 없어요? 저 왜 욕을 해요? 네, 없다요. 그러면 코수님도 코트님 욕하세요. 네. 아,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코수님은 저를 깔 게 없어요. 왜냐면 코수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이렇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겠어요. 사생님만요. 네. 네. 저는 정상적인 팬과는 연애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된 매개체가 토콘이라는 게 조금 거슬리네. 네. 얼굴이 보면 볼수록 캐틀벨 같이 살짝. 네. 인스타그램 여기 뒤에 나 내가 그걸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어 왁구가 이 봅시다. 아 쪽지 벌써 보냈나요? 네 저는 보내줬어요. 아, 적극적이시네. 아니 당연하죠. 토큰 최고의 저 아웃풋이고 토큰 최고의 그 알파메일인데. 오 해야죠. 여러분 최고의 같은... 귀요미 아니셨나요? 아, 인천 마을님? 예예예. 네 인스타 보고 얼굴이 만약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예. 네, 아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저 지금. 그럼 제가 그냥 눈치껏 나갈게요. 아, 근데 저기 여성분 사진이 많이 없네. 아 그런가요? 얼굴 자세히 나온 하면... 사진 많이 없어갖고 아무래도 여자들은 좀 이렇게 얼굴 많이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오. 예, 평범하게 생겼고 약간 곰돌이상. 아안한거보면은아니아니곰 같다는 게 후덕하다 이런 아,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곰상인데 프사 자체로 등록해놓은 거는 약간 여우상이시네. 오, 어 잘 어울리겠네요. 근데 팔자주름이 좀 심하시네. 본인 이거 저기죠 그거죠 그 저 컴플렉스죠. 네? 본인 팔자주름 컴플렉스 아니에요? 어, 그 얼굴이 다 컴플렉스예요. 아, 그 정도도 아닌데, 뭐. 아 근데 사진만 봐선 몰라요. 요즘 사진으로 워낙 사기치는 씨발년들이 많아가지고. 예. 코순이님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평범하게 어? 생기셔서 평범하고 좀 귀여운 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은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코트님 기준에 마음에 부합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시죠? 아 근데 너무 사각턱이시다? 전 별로예요. 코스님, 코스님 말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내가 네. 이걸 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상대방도 헛된 꿈을 꾸지 않아요. 아 근데 말 없으신 거 보니까 지금 예. 많이 상처 마음에 상처 입은 거 같네요. 네. 인천 나흘리 코스님? 네? 괜찮아요? 저 내 마음이 좀 안 좋다. 기가 많이 죽었는데? 아니 근데 코순이님 말고도 저를 좀 원하는 여성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돌려 말하고 아유 귀엽네 뭐 이러면서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뭔가 예, 더 저한테 거부감 느낄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얘기해줘야 아 이게 코트지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봤구나. 아, 주제 파악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 뭐, 코스님, 뭐, 제 말 때문에 자존감 날아가겠다, 뭐, 이런 채팅창 올라오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코스님. 네? 예. 아, 뭐, 기분 많이 안 좋아요? 아니요. 아, 이 정도는 그냥, 뭐, 괜찮잖아요. 해프닝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님. 코스님! 네? 네, 코트님이 저러셨다고 오늘 머리 자르고 단발하시고 팸이 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여전사 갑옷 입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쁘게 가꾸시길 바라요. 코스님 진짜 삐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삐졌네. 아, 울고 있네.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방방방. 자기 팬한테 말을 저렇게 하냐. 아니 근데 그 사각턱이랑 만날 순 없어요. 아니 내가 사각턱을 진짜 싫어해요. 코스님. 주셨어요. 코스님. 코스님. 진짜 마음이 안 좋다. 코스님. 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 사각턱 좋아해요. 어? 어? 아, 방금 세 번 주저했었어요. 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삼각턱으로다가. 아니, 근데 코스님 장난이고 사실은 너무 귀엽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가 반가 진짜 장난이었고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보니까 때가 안 묻었네, 사람이. 보니까 뭐 이렇게 문신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정상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 찍은 사진들 보니까 나랑 결이 안 맞아. 너무 그냥 이렇게 FM대로 바르게 자라는 어떤 그런 평범한 여대생의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재밌게 그냥 방송을 저기 한 거지. 나올님 이제 코스미님 제 여자니까 말 걸지 말아주시죠. 아 예. 좀 그러니까 제가 삼각턱 만들어서 다시 사진 보내드릴게요. 다시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럼 된 거죠? 네. 아, 네, 뭐. 네네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무슨 사진 보고 사각턱 같다고 한 거예요? 아 이거 봐 뒷끝 있네. 아. 아니 뒷끝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요. 저가요 그 사각턱. 저가요가 아니라 제가요야. 너 대학생의 네. 어휘가 그게 뭐니? 아, 저가요가 아니라 제가요야 임마. 아니 코트님 혹시 아따맘마 주인공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 보신 거 같아가지고. 아 근데 아따맘마 주인공 말고 사각턱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 근데 네. 사각턱이라고 했던 거는 네. 약간 불독상? 아 불독상. 아, 저도 커버가 어려운데 그쪽이면. 약간 좀 잉글리시식 불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아, 코스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쪽은 아니라서. 아, 약간 턱 힘이. 죄송한데 저도 님은 싫어요. 오. 그럼 여기서 밝혀진 거는 진짜 코스님 호트 찐 팬 중에 팬이란 거. 아, 근데 코스님은. 그 남자를 많이 안 만나봤어요, 그죠? 팩트 아닙니까, 코스니님? 근데 그 안 만난 것보다 못 만난 게 가깝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니야. 아, 말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이 좀 궁금. 아, 근데 코스니님 급발진하니까 굉장히 매력 있네요. 그니까요. 카카 예. 가마차기 할 수도 없고 제가. 제가 참을게요. 제 참을게요. 코스니님. 아 나중이야. 아어 귀여워. 아 내가 코스님 되게 꼴밖에 안 쓰는데 코스님 되게 짜증나긴 하겠다. 아니 근데 저는 제 손에서 감당이 안 되네요. 코스니님. 네? 그 남자친구 많이 안 만나봤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많이 안 만나봤다는 얘기는 과하지 않게 투머치하지 않게 내가 23살에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를 좀 수용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죠? 그냥 평범한 정도. 그게 네. 묻어났다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퓨어한 느낌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당신의 인스타그램은. 그래 나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솔직한 말로 나같이 산전수전 다 겪어본 이런 거칠은 상남자랑 만나는 것보다는 맞아. 예, 본인 나이에 맞게
좀 이렇게 그냥 해는 해내로만 남고 위로 해내로만 남으려고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아이고 난 또 내가 또 오해했네. 아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저를 많이 탐하더라고요. 근데 코스님은 왜 인스타 보내주시면서 코스님 오토바이 뒷자리 앉은 거 상상하셨어요? 아니 나 혼자서 김치국 마신 거였네. 아 미안합니다 코스님. 아 근데 코스미님 되게 매력 있으시네. 그 매력을 제가 어필해 주 제가 까서 보여준 거죠 님들한테. 오 코스미님 그냥 이 방에서 그냥 빙신처럼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으면 예? 이런 매력이 그쵸.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또 나얼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준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예. 팬을 사랑하는 마음 잘 배웠습니다. 예. 조리 돌림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코스님 그럼 김에 저랑 어떻게 뭐 한번 만나 보실래요? 아니요 싫어요. 떠이지 마. 여기서 하이잭킹 하세요. 알려준대요. 아니 제가 마음의 소리 팬인데 마음의 소리 그 사각턱이. 아, 이전에 진짜 재미없어요. 피해복을 해야죠. 고급 상자 사용하래. 카카님 왜 여기서 하이잭킹 하세요? 네, 카카님은 약간 좀 그 약간 원숭이 취급 당하시는 것 같은데. 저 방금 동물원인데 철장 안에 갇힌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 너무 저한테만 좀 그러시네요 코스님이. 아 근데 마노리님은 저기에요 그 고3이에요 그래서 예 방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요? 네네네. 우와. 아 이제 6개월 남았다. 와 나이가 너무 어리다. 19살. 안 까시는 것 같긴 해. 네 뭐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안 까시는 것 같다고. 나이 때문에? 네. 아 그게 아니라 본인이 별로 이게 눈에 띄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 마늘님도 그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나요, 코순이처럼? 갑자기요? 그 인스타 아이디를 아니, 보여준다고. 아니 마늘님 저분은 인스타그램 안 해요. 어떻게 하지? 그 카카오 스토리 하시나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요? 마이크. 아, 아니 이거 저 진짜 인스타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마이크 환경이.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만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보여요. 말투나 이런 것만 봐도 보여요. 그 카카오 스토리 공유 100개 되면 뭐 공개 고백한다 이런 거 하시나? 아 근데 그래도 나올림 감별사네요. 예, 좀 목소리나 이제 사람들 하도 대화를 많이 해봐가지고. 혹시 BMI 감별도 하시지 않나요? 수능생 여러분 화이팅. 만월님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올림 저 목소리는 어때요? 딱 들어봤을 때. 빙신 원숭이 새끼죠 그냥. 오랜만에. 어우 고마워요. 좋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예예예. 예. 아니 다들 저 주말인데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네. 잠깐 뺨 한 대만 쳐도 되나요? 네, 치세요. 예, 자지 마요. 살살 쳤으니까. 예. 아, 재밌었다. 토큰 딱 이런 난 이런 깔끔한 마무리가 좋아. 아까처럼 뭔가 좀 그런 분위기보다 그래서 좀 토큰 좀 오래 끌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